왼쪽 카메라 먼저 보시겠습니다. 네, 중앙 보겠습니다. 네, 우측 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좌장 역할 맡은 김의성입니다.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. 올해에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좋은 일만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새해 첫 인사를 멋진 영화로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저희 영화를 어떻게 봐주셨을지 참 떨리는 마음이기도 합니다. 네,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 이제 외계인 1부가 뭐 성적 아쉽다고는 하지만 이후 넷플릭스에서는 좀 평가가 또 워낙 좋았잖아요. 저 2부만의 좀 자신감 있는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김희성 배우님 이제 서울의 봄 천만 넘은 소감도 같이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. 글쎄요, 그 제가 잘해서 천만을 넘은 게 아니라서 그 저는 그 그런 멋진 영화의 일원으로서 참여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따라오는 숫자는 그냥 감사한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외계인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이 멋진 영화의 멋진 감독님과 동료 배우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 자체가 저한테는 큰 선물이고 큰 영광이 그런 마음이고요. 지금 현재는 뭐랄까 어마어마한 자신감과 또 내가 이 영화를 사랑하는 것만큼 관객 여러분들도 사랑해 주실까 하는 조바심이 막 같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복잡한 심정입니다.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드렸던 것 같아요. 그 저희가 함께 만든 영화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부심과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또 여러분이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애타는 마음이 마음속에 같이 있습니다. 그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를 보고 좋아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그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입니다. 감사합니다.